안녕하십니까, 1회팀입니다. 오늘 아주 시작하자마자 시원하게 옷을 적셨습니다. 오늘 폭염 36도나 되는 이 폭염에 강물은 이렇게 말라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 족대 낚시를 하면은 굉장한 물고기들을 만날 수 있는데요, 오늘은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족대 낚시를 하러 왔습니다. 여기가 딱 돌인데 모래에 들어가 있는 돌이에요. 여기서 큰 거 하나 나올 것 같습니다. 갑니다. 들어보세요. 보세요 여러분들, 제가 말한 포인트에서 바로 빠가사리가 나와줬습니다. 귀엽게 생기지 않았나요? 오오오. 야, 이거 봐, 색깔도 예쁘고 빠가사리입니다. 오! 이야! 내가 깜짝 놀랐네. 이야! 어쩜 이렇게 크냐? 뭐야? 아, 나 진짜,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진짜 어안이 봉봉이 됐어요. 잠깐만, 금방 보여드릴게요. 야, 야, 뭐야 얘? 야, 진짜 크다. 야, 이건 뭐예요? 모래무지예요? 야, 모래무지가 어느 정도 사이즈냐면은, 와, 손바닥보다 크고 길이가 한 30cm 되고 있지 않나요? 제가 물 속에 살짝 담궈둘게요. 아빠는 이만한 사이즈 처음 봐요. 야, 진짜 엄청납니다. 엄청나. 야, 이거 보이죠? 손. 야, 이게 그 돌에 있던 거잖아요, 아빠. 그냥 지나가려고 그러다가 그 돌 아빠가 하자 그래서 그 돌 뒤졌더니 얘가 나온 거예요. 야, 진짜 기가 막히다. 어디 거기 숨어 있었냐? 그냥 지나칠 뻔했다. 맞죠, 아빠? 야, 진짜 얼굴 보기 힘든데, 이런 애들. 처음 봐. 야, 진짜 엄청 크다. 아마 진짜 이거 촬영 중에서도 제일 크잖아요. 그러니까요. 와, 이게 모래무지인가요? 모래무지죠. 매자는 이렇게 큰 거 봤는데, 모래무지 이렇게 큰 거 못 봤네요. 와. 감사합니다. 큰 돌고기가 나와줬어요. 큰 돌고기. 이야, 이거 봐요. 어, 이렇게 크다. 맞죠, 아빠? 와, 싱싱하네, 싱싱. 야, 돌고기예요, 돌고기. 와, 파닥파닥하네요. 우리 큰 모래무지 먼저 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래무지가 오래 있으면은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큰 모래무지 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제 한번 해볼까? 야, 엄청 크다. 되게 이뻐요. 와, 어마어마하게 크대요. 이뻐요. 야, 이 정도예요, 크기가, 모래무지가. 누치꿀이야. 그러니까, 와. 이야. 야, 예쁘다. 엄청 큽니다. 야, 한 번 더? 야, 이 정도예요. 제 얼굴 길이만한, 녀석이에요. 오. 엄청 큽니다. 엄청 커. 오. 야, 아이, 크다. 우리 모래무지 친구는 미리 살려줄게요, 미리. 혹시라도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큰 모래무지를 만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 정도입니다. 이야, 엄청 크다. 조심히 가. 조심히 가, 조심히 가. 이야, 엄청 크다. 오, 딱 박혀 있네, 이거. 하나. 또 빠가사리 친구가 잡혀줬습니다. 야, 이게 빠가사리가 엄청나네요. 빠가사리. 오, 손바닥만 빠가사리. 갑니다. 하이. 오, 뭐야? 그렁치. 어이야. 그렁치다, 그렁치. 그렁치요? 엄청 크다, 야. 야, 이 뭐야? 야, 엄청 크다. 야, 이거 장어처럼 생겼어. 엄청 큽니다, 엄청 커. 와. 야, 진짜 엄청 큽니다, 엄청 커. 제 밑에서 손으로 잡아볼게요. 야, 크다. 진짜 크다. 야, 엄청 길다. 이렇게 길쭉하냐? 야, 신기하다, 신기해. 와.
야, 이 껍질 진짜 운이 더럽게 없는 껍질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들. 야, 이거 보이시나요? 여기 외반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잠깐만, 풀어줄게, 풀어줄게. 너도 진짜. 아가미 안 다치게 조심해야 돼. 야, 이씨. 앞으로요? 이렇게? 와, 됐다. 와, 귀여운 꼭지다, 귀여운 꼭지. 아, 귀여운 꼭지입니다. 이게, 가난한 유튜버의 족대는 이렇게 찢어져 있습니다. 찢어져 있어. 가난한 유튜버의 족대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렇게 꼭지가 도망가다가 턱 걸려놓은 건가요? 아, 귀여운 꼭지였어요. 거의 크네. 와, 이거 안 나오면 다시 해요. 안 들어 도망가는 거 아니야? 세게. 어이, 들었잖아. 어이, 어이, 뭐가 있었어요? 어이, 뭐가 있었어요? 근데 저기 옆으로 도망간다. 아, 옆으로 도망간다고? 야, 들었다 나갔다 해. 뭐가요? 바가다리가. 바가다리가? 야, 이 나와 이 자식. 안 나와. 들어봐. 자, 들어봐. 야, 진짜 항상 대왕 돌멩이로 오는 것 같습니다. 야, 사이즈 한번 체크. 이게 손바닥만큼 길어요. 야, 와. 와, 길다. 야, 엄청 신기하다. 야, 엄청 깁니다. 엄청 겨. 야, 예쁘게 생겼다. 갑니다. 야, 좋아. 야, 엄청 크다. 원래 여기 좀 애기 있을 수도 있어. 설마. 와, 뭐야? 야, 세게 해 나와. 자. 내가 뜨거지는 왜? 오. 야, 이게 두 마리나 나온다고? 근데 아까 잡은 것보다 더 큰데? 근데 야, 얘는 그렁치고 얘는 바가사리 하냐? 그런 것 같아요. 야, 이게? 이게 그렁치하고 바가사리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자. 그러게요. 이 꼬리 지느러미가 좀 다르다 그랬어. 좀 다르네. 꼬리 지느러미가. 아우, 야, 야. 엄청 크다. 아무튼 엄청 커. 잠깐만요, 이게 큰 돌에서 물고기가 지금 막 나오고 있는데 아빠가 첫 번째로 들었거든요? 일단 빠가사리 한 마리요. 빠가사리 일단 한 마리. 자, 일단 빠가사리 잡았고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한 번 더. 야, 그러니까 앵글을 좀 이렇게 하고. 아니야? 그거보다 더 커요? 아니, 엄청 컸어. 엄청 컸다고?
엄청 큰 애였어요? 여기 지면 잘 안 나와. 아, 진짜. 진짜 잘 안 나오는구나. 야, 이거 민물 쪽에다. 아유, 이거 뭐야? 이거 새끼꼭지. 자, 여러분들. 어디 갔어, 새끼꼭지? 야, 진짜 이게 리얼 새끼꼭지입니다. 리얼 새끼꼭지. 야, 진짜 작다. 야, 너 빨리 물 들어가. 물 들어가, 빨리.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야, 여기, 이따, 우리 빠가사리 친구, 한 마리. 이것보다 더 커졌던 거잖아, 아빠. 그것도 크지. 더 컸어? 아까 그거만 할 거니까. 그래, 이 안에 있는 거야? 그렇지. 잡아야지, 잡아야지. 근데 그놈은 잘 안 나와. 아,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여러분들, 민물 조개. 저희 유튜브 채널에서 처음으로 민물 조개가 나왔네요. 죽도 낚시하다가. 아, 민물 조개입니다. 민물 조개가 있다는 건 납자루도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다가. 조개가. 여기 있어요, 아빠? 있어요? 야, 확실해? 확실해. 아까처럼 꽝 치는 거 아니죠? 그건 안 들어오면 꽝이고, 있으면 잡히는 거. 알았어요. 설마 두 번 속겠어요, 제가? 아, 힘들어. 아빠 이제 못하겠어 이제. 조금 더 하지. 아, 못해 못해 못해. 조금 더 해. 살 빠지게. 아, 못해 못해. 시원하게 떼요. 못해. 조금 더 해. 아, 못해 못해. 조금 더 해봐. 못해 못하다니까. 그만해. 조금 더 해. 못해. 아이, 더 해야 유튜버들이 좋아하지.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하고 간만에 촉대 낚시를 하러 왔는데, 야, 이게 오랜만에 하니까, 아, 못하겠습니다, 못하겠습니다. 아, 다음에 할 때 더 큰 녀석으로, 더 큰 돌로 제가 한번 흔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까지 이리TV였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안녕! 야, 오늘 물고기 잡은 건데요, 여러분들. 야, 엄청 많이 잡았어요. 한번 들어주세요. 야, 엄청 많이 잡았다. 와, 닭바가살이에요, 닭바가살이. 야, 어마어마하다. 진짜 많이 잡았다, 맞지, 아빠? 야, 엄청 많다. 매운탕거리도 최고인데. 그러니까. 아, 하지만, 오늘의 컨텐츠는 물고기와 함께하는 컨텐츠이기 때문에, 우리 물고기도 방생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물에 닦아주세요. 얘도 정신 못 차릴 것 같아. 운 좋았어요. 그러니까. 너네 운 좋았어. 저번에 잡힌 꺽지들은 매운탕에 들어갔어. 꺽지 여행에 잡히면 매운탕이야, 바로. 근데 오늘은 그런 게 아니니까. 야, 살려줄게요. 야, 물고기. 바로 간다, 바로 간다. 야, 조심히 가, 조심히 가. 오, 크다, 크다. 오, 이거. 야, 야, 진짜 장난 아니다. 야, 야, 조심히 가. 아빠 발 밑으로 가. 뭐야, 오. 활동량. 진짜 이만하다, 이만큼. 야, 이건 맥이 아니야, 이 정도면? 오, 조심히 가. 오. 오래오래 살아봐요. 조심히 가. 여기 그 나이트예요. 너네 거기 있어. 꺽지도 여기 있고요. 어디. 여기 있고. 여기 다 그냥 있네요. 오, 그냥 있어. 귀여워가지고. 조심히 가, 얘들아. 잘 간다, 잘 간다. 야. 아유, 여기 그냥 담겨 있어요. 여기 그냥 있다. 자.